황무리 같은 종이야, 깨끗한 종이다. 제가 특히 후원하고 있는 아이 중 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중에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저하고 통화를 해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 15년 정도 그렇게 많이 전화를 해요. 그런데 안 받으면 하루 종일 전화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저와 통화 잠깐 소통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그 작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아이의 우주에 비하면 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아원에서 성인이 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아원에서 이제 다 이렇게 나이가 차서 나오는 아이들은 방향을 물론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잡아서 나오지만 실제 사회에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무형문화재이신 김상승 판소리의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네스코 등록까지 되어 있는 분인데 우리 작은 무대에 와서 그분의 영향을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김상승 판소리 무형문화재님,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방초 승화시라 예 옷들러 입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하루 상포 요란해도 체질이기를 코피디 한뜬 광고 단풍도 어떻게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당도가 진짜 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는 세계가 해보면은 얼백 설백 천지백은이 모두가 백발에 허시로구나 무정 세월은 터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참을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군식 타제하면 단 40도 못 사는데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절에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는 필요 생전에 일배조말도 못하느니라 세월아 가지 말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들 낸다 나가 제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지금 인내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잔 더 먹소 아 그만 먹게 하면서 흐드렁거리고 놀아 보세 추임새도 하고 박수도 치고 해요. 자, 판소리는 추임새가 있어야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핸드폰 보고 무슨 놈 추임새를 해요. 어이시고 좋다. 잘한다. 못해도 잘한다. 박수. 그렇지. 아까 이거 멋있네. 아, 여기가 어디요? 해안로 아니요? 지금 여름이죠. 네. 제가 그 여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 모내게 하죠. 그러니까 농부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야 돼. 농부가는. 자 여보시오. 예 해야 돼. 예. 대답을 좀도 모르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보시오. 예.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같이 판소리는. 홍보해가면서 해야 재미가 있어요. 한보투기를 돌아드니 때는 어느 때고 하니
5월 농방 시절이라 각대 모음들이 맥반 맥주를 시켜먹고 부자기 모를 심는디 부리동통 부리동통 깨갱맥깨갱맥
100여 명의 관중님이 오셔가지고 떨리네요. 저 박수 좀 쳐주시고. 아저씨는 가수, 우리 선생님은 가수를 하셨으니 제가 이제 민요로 깍두기 타령하고 신풍경화하고 진도아리랑으로 제가 맥주를 하겠습니다. 어, 싫어! 깍두기 한 마리 붕어도 거의 내 방울이 떨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게 부르셨네요. 인류사를 보면은 전쟁이가 그 식품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문화 전쟁으로 바뀌어가지고 풀팝이 많이 일어났는데 국악 분야도 세계 진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노래 흔들어 보여드리고 색소폰 연주와 신앙송을 다시 한번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릴 노래 김광석님의 일어나라는 노래입니다. 일어나 다시 한
네, 김광성님의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아, 지식나눔 콘서트 오늘 160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식나눔 콘서트는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공연이나 강연을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있고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드레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해가 막 뜨겁고 그러니까 이쪽 햇빛이 드는 곳에는 가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은 160회차 지식나눔 콘서트이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색소폰 연주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폰 어떤 주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다양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국회가 토끼다 시키기도 내공이 아주 느껴집니다. 그리고 창까지
신앙송까지 기호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아, 저는 섹스폰으로 강사받고 있는 이선주입니다. 오늘 두 곡을 보여드릴 건데요. 사랑하고 컴퓨터기업이었죠. 디스스키인데요. 그리고 중간에 가죽바늘을 길어서 잘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지식나눔 콘서트 160회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식나눔 콘서트는 매주 화요일 12시에서 2시까지 이제 5월달은 마지막 주만 남아있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까지 보내드리고요. 6월부터는 이제 오후 6시부터 8시에 매주 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 순서로 시 낭송 마지막 낭송 하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드런 길을 내 늙음하겐 밟아 볼라요. 동진날 팥죽을 먹다가 문득 걸리던 어메여, 새알심이 목에 걸려 넘기지를 못하고 그리워 그리워 울음에 그리워서 빌딩 날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름 끌끌 울었지만 앵두나무 우물가로 시집오던 울음에 새벽마다 맑은 물 길어와서는 정하수 춥수 춥수 지성을 들이더니 동백 기름에 윤기 차르르한 머리카락은 뜬구름 세월에 화풀이 되었지요. 아들이 유학을 간다고 송편을 쪄가지고 달려오던 어머니는 구말리 장춘에 얼마나 시간 갖고 비행기 속에서 보거라 이 도록 칼라마 얼마나 힘들겠노.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야. 돌았으며 눈물을 감추시던 어메가 어메 뜨거운 심정이 살아 모성에 피되어 가슴 절절 흐르네. 어메가 시골 우렁미요 몸에 잠든 고향 땅을 내 늙음하게 밟아 볼라요. 지나는 기러기도 흐르는 몸에처럼 나도 워리워리 목청껏 불러들어 인정이 넘치게 살아 볼라요. 자운년 한장할 노우진 들녘을 미친듯이 밟아 볼라요. 감사합니다.
콘서트에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은 사회보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 지식이나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공연이나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재능 기부형으로 사회공연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이 160회이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행을 했던 최재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약속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아요.